여러분, 합숙의 치킨. 네, 오늘 서버 좀 오픈했습니다. 예, 와주시죠. 예. 한 마리를 시키면 한 마리가 더? 갑수기 치킨, 갑수기 치킨, 갑수기 치킨. 어서오세요. 3호점 오픈입니다. 오늘만 원 플러스 원? 원 플러스 원? 갑수기 치킨. 왔어.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벌써 3호점이야. 3호점. 추운데 빨리 들어가 치킨 먹어. 어? 네. 오늘 마음껏 먹어. 니들이 다 타는 거야. 알겠습니다. 곧 들어갈게. 갑수기 치킨, 갑수기 치킨. 예쁜 누나들이 서빙하는. 한잔하고 싶다. 아이고 내 새끼다. 와, 여기 금세 재벌 되시겠습니다. 2호점에 이어서 3호점까지. 축하드립니다, 나갑 사장님. 다시 갑이 되셨네요. 가람 가람 난 갑이야. 그럼 1호점 사장님은 저분. 2호점 사장님은 저분. 3호점 사장님은 갑부장님인 거예요? 그렇죠. 바지 사장이시죠. 일대 주주는 제거든요. 감사합니다. 자주 들어와. 어? 우리 박상무님은 완전 무일푼 알거진데 혼테크에 성공하셨지 말입니다. 추경숙 누님 잡아서. 자식이 빠샤. 애는 잘 크냐? 왜 때려요 남의 신랑을? 아 근데 여기 경영을 되게 잘하시나 봐요. 누가 경영하시는 거예요? 라주. 아 나는 무슨 나. 우리 수경이죠. 우리 수경이가 이 갑수기 치킨 전문 경영이거든요. 자 맛있게들 드세요. 아 그나저나 왜 이렇게 얼굴이 홀쭉해졌어? 왜? 남자만 모든 일을 다 해야 하는 겁니까? 우리가 무슨 슈퍼맨이냐고요. 회사에서는 회사일, 집에서는 집안일. 밥도 나 시키고, 애도 내가 보고. 이거 너무 불평등하지 말입니다. 왜? 백 팀장님은 아니죠. 우리 전우리는 그래서 천상 여자잖아요. 근데 제가 꽉 잡고 살죠. 나 오늘 달릴 거니까 편의점 가서 숙취음료 좀 사와. 예? 지내지? 예? 주무시. 아이고. 야, 이게 얼마만이야? 주시 이사를 갔다면서. 잘 돼? 네. 유 이사한테 3호점 오픈했다는 얘기 듣고 달려왔죠.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고마워. 어? 아이고. 승모님. 승모님 오늘 많이 팔아주세요. 네. 나 오늘 물주야. 오늘 내가 다 쏜다. 오! 주요 꼭꼭 씹어 먹자. 주스도 네. 마시고 모두 맛있게 먹어. 네. 벌써 3년이네요. 애들이 아주 수경 씨 오는 날만 기다려요. 녀석들 덕분에 치킨은 아주 한없이 먹네요. 시간 참 빠르네요. 아이들 덕분에 저희가 키즈 메뉴도 개발하고 도움이 많이 됐어요. 3호점까지 낼 수 있었던 것도 다 얘들 덕분이죠. 생어 맛있을 때.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마음껏 축하를 받고 싶네요. 정말 기쁩니다.
근데 500억에 팔고 800억에 사서 어떡하나? 나는 수지 맞는 장사였지만. 나도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에요. 500억이 있어서 매사를 살 수 있었으니까요. 그 500억이 큰 발판이 되셨어요. 그럼 우린 서로 윈윈이군요. 김수경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요즘 사업에 숨은 재능을 발휘하고 있어요. 네? 갑수기 치킨 2호점에 이어서 3호점까지 대단한 경영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루루를 물려받아야 할 사람은 김수경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오랜만이에요. 그러게요. 앉으세요. 3호점 오픈 축하합니다. 저도 얘기 들었어요. 오랜 수건을 해결하셨네요. 아버지와 약속 결국 지키셨어요. 어머니와의 약속도 지켰어요. 구조조정할 때 팔았던 집, 우리 가족이 살았던 그 집 되찾아드리기로 약속했었거든요. 정말 잘 됐네요. 정말 기뻐요. 축하드립니다. 고마워요. 나도 축하해 주려고 왔으니까 우리 서로 축하주 한잔 하죠. 자. 아, 장 회장이 칭찬하더군요. 경영 능력이 뛰어나시다고. 겨우 닭집 몇 개 멀려. 결혼도 하셔야죠. 결혼이요? 별로요. 전 남자보다 돈 버는 게 더 재밌더라고요. 돈이나 열심히 벌래요. 그렇게 벌어서 뭐 하시게요? 엄마 아빠 노후 대책 세워드려야죠. 아빠 저 때문에 다 이러셨잖아요. 좀 무지하게 열심히 벌어야 돼요. 김수경 씨 많이 밝아졌네요. 그래야 손님이 많이 오시니까요. 먹고 살려면 웃어야 돼요. 여기서 손님이 갑이니까요. 그럼 저한테 손님이라서 잘해주는 거예요? 당연하죠. 자주 오셔서 매장 좀 올려주세요. 직원들도 데리고 오시고요. 그러죠. 자, 우리 한잔 합시다. 어? 어서오세요. 아, 이쪽으로 앉으세요. 어서오세요. 누나, 얘 석이 또 똥 샀나 봐. 기저귀 좀 가라. 아, 네가 해. 나 힘들어 죽겠어. 아, 좀 해. 나도 힘들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나이에 나는데 이 늙은을 내 불에 먹을래? 네, 성모님. 아버님이 1월 1일 날 임진강 망배당 가서 제사 지내신다고 하시네요. 그날 오세요. 음식 만들게. 손님, 우리 애 보느라고 힘들어 죽겠는데 이번 제사는 그냥 넘기면 안 될까요? 안 돼요. 잠만 말고 오세요. 아, 진짜? 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제사상까지. 우리 가지 말까? 응? 죽고 힘든데? 그랬다가 삼촌이 이 집 뺏어가면 어떡하려고 그래. 어, 그런 게 어딨어. 낙장불입인데. 안 돼. 말 안 들으면 또 숙모님이 갑질해. 아, 귀찮아 진짜 정말. 내가 재산을 다 너한테 물려주었지만은 네 조카 저 어리숙한 놈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 나 죽거든 네가 잘 건사해다오. 혼자서 자립하게 하려고 그러신 거 알아요. 박상무, 잘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젠 성실하게 살면서 하나씩 성취해나가고 있어요. 앞으로도 아버지 대신 잘 지켜보겠습니다. 조상님, 저희 집안에도 이제 자손이 커덕
축하합니다. 착한 며느리들과 귀한 손자들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조상님들께 할 도리를 다 했습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북의 자식과 이쪽의 아이들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켜주시고 이제 미움도 아픔도 다 묻어버리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게 도와주십시오. 자, 전하자. 예. 제비다. 제사 지낸다라 욕받다 가서 푹 쉬었다가 가가. 네. 근데 할아버지, 전 자꾸 헷갈리는 게 있어요. 뭐가? 용이랑 서희가 크면요, 동호한테 뭐라고 불러야 돼요? 아, 그거야 외당숙 아저씨지. 근데요, 걔들은 경숙이 아들이니까 동호한테는 할머니 아들이잖아요. 그럼 삼촌 아니에요? 그런 게 어딨어. 그쪽 촌수는 다 무효야. 예, 무조건 아버지 쪽을 따라야 돼. 왜요? 왜요가 어딨어, 왜요가. 아, 법이 그런 걸. 법이요? 우리나라 호주제 없어졌잖아요. 남자가 가장이면 그게 맞는데요. 우리 집은 여자가 가장이거든요. 우리 집은 경수이가 나이도 누나고 치킨집도 경수이일 거고 힘도 경수이가 더 세요. 어? 아, 그러니까 박씨가 아니고 조씨 집안이거든요. 그럼 우리 집식으로 하면은 이제 용이랑 서희가 동우 삼촌 맞는데요? 맞아. 여자가 가장이 돼? 응?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아이, 말이 왜 안 돼요? 요즘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세요. 그죠 삼촌? 아, 삼촌네도 삼촌보다 이게 숙모가 더 세지 않아요? 삼촌 맨날 숙모님한테 잔소리 듣고 구박받고 살잖아요. 내가? 아, 제가 언제? 맞아. 숙모님한테 꼼짝도 못하시면서. 아, 그니까. 아저씨, 아저씨네도 아주머니가 더 위죠. 어? 아저씨도 공채가잖아요, 솔직히. 아이, 뭐 그렇다기보다. 사실은 사실이죠, 뭐. 실질적으로 제 의견을 들으니까. 그니깐요. 제가 아는 남자들은 집에서 다 여자한테 져요. 어? 그런데 왜 학렬은 남자 쪽만 따라야 돼요?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놈이 이거 정말. 자자자, 그러면요, 이거 우리 거수로 한번 결정해보는 게 어때요? 어? 용이가 동우 삼촌인지 아닌지. 어? 그럼 표가 많이 나오는 대로 결정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용이가 삼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자, 그럼 나까지 세 명이네. 그럼 이번에는 동우가 용이랑 서기의 외당속 아저씨라고 생각하시는 분. 와, 삼촌은 완전 가부장주의네. 완전 맞춰. 어? 아, 근데 숙모는 여잔데 왜 들어요? 여자분들 배신하게요? 아, 그래야 제가 유리하니까. 제가 숙모도 되고. 와, 이거 이상한데. 이거 안 되겠네. 공정성을 위해서 내가 딴 데다 좀 알아볼게요. 잠깐만요. 찾아봐야 돼. 네. 네, 한번 물어볼게요. 아, 예. 동우가 용이한테 어떻게 되는 거니? 동우가 용이한테 외당숙 아저씨니 조카니? 사실상 용이가 삼촌 맞죠. 아무리 그래도 동우한테는 할머니고 용이한테는 엄마니까. 그래도 아빠 쪽으로는 동우가 외당숙이잖아. 아빠 쪽만 맞다고 누가 그래. 뭐 생물학적으로 모계가 옳다는 주장도 있어. 아, 촌수가 먼저야 생물학적인 게 먼저야? 그래도 남자 쪽으로 해야 현주한테 유리하지 않아? 그렇긴 하죠. 아이, 그래도 따지고 보면 용이가 삼촌 맞죠? 복잡하네.
용이가 삼촌 아닌가? 그러게요. 동우가 외당숙 아저씨지? 아빠 쪽으로 하면. 그래도 동우 할머니가 용이 엄마시잖아. 핏줄로 따지는 게 먼저 아니야? 맞아. 동우 친아빠의 엄마니까. 이야, 되게 복잡하네. 와, 행로다. 웃었나 봐. 똥? 야, 이거 다들 잘 모르는데요. 우리 이거 방송국 100분 토론 같은 데 한번 붙여볼까요? 시끄럽다! 동우가 외당숙 아저씨야! 무조건 그렇게 해! 아, 싫어요! 우리 집은 새해부터 경숙이를 가장으로 할래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숙모님은 우리 며느리, 삼촌은 내 사위! 벌써! 오! 어허! 그건 안 되지! 맞아! 안 되지! 안 되긴 뭐가 안 돼! 질부, 말이 짧다. 얜 순 불개똥 싼 놈들. 가만 가만 가만. 그럼 할아버지하고 나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지? 내 사위의 아버지니까? 응, 나랑 사돈이네. 여보쇼, 사돈 영감. 뭐야 이놈아? 오, 이 포리장 우리 없는 놈이. 야야야, 아, 왜 때려요 사돈 영감. 아, 점잖지 못하게. 아, 이놈이. 뭐야? 사돈년가 나보고 사돈년가 이러면 그러면은 나보다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 사돈 형님. 아 왜 때려요 사돈 형님. 아이 양문탁씨. 참으세요 사돈 어른. 아니 할아버지. 사돈 영감 좀 안정 좀 시켜드려. 어서. 뭐라고? 어서. 조카님. 오호 며느리. 이제부터 내가 시아버지다. 알았지? 맞다 맞다 내 며느리. 며느리.